중국 화물류 터미널은 국내 중심에 위치하여 전국 주요 도시와 연결성이 뛰어나며 허브앤스포크 체계 구축이 용이합니다. 중국 화물류 터미널은 세종시 부강면 연청로에 소재되어 있으며 2010년도 운영 개시하여 사업 방식은 비호 방식으로서 총 2,385억 원이 투자된 시설로 전체 부지 약 15만 평, 시설 면적 약 3만 3천 평, 처리 물동량은 일반 화물 236만 톤, 컨테이너 35만 TEU를 처리할 수 있으며 2018년 6월 현재 운영률은 99.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대 시설로는 배송센터 외에 전체 9동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흥에서 한동 시와의 약 2만 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물류 터미널은 배송센터, 화물 취급장, 복합장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관의 배송, 작업, 포장, 가공 등 3PL 운영이 가능합니다. 내륙 컨테이너 기지는 주요 도시의 인근 항만 계획을 담당하는 구역으로 컨테이너 적하 분류, 통관 등 물류 운영이 가능한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물이 1층에서 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직 반송기, 차량의 높이에 따라 조절 가능한 토크 레벨러, 화물이 1층부터 5층까지 올라다닐 수 있는 화물 승강기, 그리고 각 층에 도크 및 오버헤드 도어가 시설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부 내륙 컨테이너 기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 경부선 라인을 통하여 기차가 입환되어 화물을 직접 중부 내륙 컨테이너 화물역으로 도착하여 직접 현장에서 시스템과 장비를 통하여 하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하차는 주 5회 하차 입환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올 때는 25에서 약 30량의 하차가 들어오고 있으며 주로 부산 신항을 통하여 저희 터미널로 입환되고 있습니다. 1992년도 대한통운 입사를 해서 8개 지사를 경유하여 한국 복합물류에 2010년에 배치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복합물류 터미널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다가 2016년 1월에 양산 터미널 활성화 명을 받고 다시 양산 터미널에 가서 활성화를 시키고 2017년 7월 1일자로 다시 중국 화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쪽으로 배치받은 주요 사임은 저희가 2017년 12월에 준공되는 창고 중축에 대한 고객을 유치하고 활성화를 시키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다.
단층 창구로 구성되어 있는 창구로서요. 일괄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구, 출구, 모든 부분이 지금 3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D 형태로 지금 시설을 구축을 할 거예요. 3면 어디 있든지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본 시설을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터미널 활성화에 대한 그 신선장 사업 육성 부분까지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지역에 물류창고 형태의 어떤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물류창고의 리더로서 지금 주변에 물류창고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같은 동종 업체끼리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저희 고객 풀을 활용하여 외부 창고도 같이 사업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터미널 내 뭐 신규 고객 유치라든가 기존 고객 밸류체인 확대 이런 걸 토대로 우리가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